D는 뭐고, D는 뭐야, D. 그럼 이제 패드만 하고, 아니, 저 이제 교전만 하고 가면 되죠? 너 패드 똑바로 해. 네. 어? 어떻게 10분 만에 패드를 끝내? 여기요. 안돼. 아, 나도 볼까? 자, 그럼 한번 해볼까, 선생님이랑 같이? 저요? 네. 네. 왜 하면 오케이. 자, 도훈아. 네. 저 C레벨은 해야 될 게 두 개라는 거 알아, 몰라? 두 개나 할게. 응? 네, 할게 두 개나 있다고요? 선생님, 너한테 지금 세 번째 얘기하거든? 네. 어? C레벨부터. 네. D레벨도 그렇고 E레벨은 아니고 CD레벨은 한 호당 해야 될 게 단어 세트랑 문장 세트랑 두 개라고요.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이제 네 번째 얘기한다 해야 될 거 네 두 개 두 가지라고. 너 계속 하나만 하고 있잖아. 어? 선생님이 쪽지로 뭐라고 그랬어? 어? C-22 단어 세트와 문장 세트라고 돼 있지. 어? 그럼 단어 세트 C22라고 써 있는 거에 세트가 단어라고 돼 있는 거 하나 있고 문장이라고 돼 있는 게 두 개 있다고. 어? 그리고 너 선생님이 추가로 숙제 내준 거 빨리 내놔. 네. 어, 세 번 쓰기 숙제 줬잖아, 선생님이. 세 번 쓰기요? 그 세트 두 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다시 또 얘기해 준다. 어? 이제 4학년 좀 됐으면, 어? 선생님 규정 설명해주면, 아, 알겠다.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라고 알아서 생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? 자, 숙제 좀 이따 찾고. 자, 이거부터.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? 이 말을 하는 사람 보호하니까 이 장갑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,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. 이 장갑이 지금 가까이 있는 상황이야, 멀리 있는 상황이야? 가까이 있지. 그러니까 뭐라 그래? 잠깐만.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야? 우리말로 이것들이라 그러지. 이것들이 영어로 뭐야? 니가 헷갈리네 그랬는데 이제 안 헷갈려야 될 거 아니야. 폰은 덮어놓고요. 지금은 시험 치는 시간이에요. Are these your gloves? Are these your gloves?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까 뭐라고? Are these your gloves? Are these your gloves? 이라고요. 네. 오케이.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까 뭐라고요? Are these your gloves? 이런다고. 어? These가 무슨 뜻이야? These는 이것들이란 뜻이야. 이것들. 이것들. 그래서 이 뜻이란 말이야, 여기에. 이것들. 어? 오케이. 한 개야, 여러 개야? 여러 개. 그러니까 is 원래 얘는 원래 is를 쓸 수도 있고 are 쓸 수도 있어. 근데 is는 하나랑 같이 쓴다고. 어, these는 여러 개니까 is 말고 뭐 쓴다? are 쓴단 말이야.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? Are these your gloves? 오케이. 거기에 지민아 문제 있지? 문제풀이 해놔. 다 했습니까? 맨 마지막 거 문제. Are these your gloves? 오케이. 그래서 are these는 물을 때 쓰는 거고요. These are 이러면 저 묻지 않는 문장 할 때 쓰는 거야. 만약에 are these your gloves가 아니고 these are your gloves. 봐라, 선생님 설명할 땐. 이 뜻이면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다 이런 뜻이야.
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니? 라고 묻는 말 하고 싶단 말이야. 영어에서는 이렇게 these are를 are these 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these are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these are 하다가 are these? are these?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어 문장의 시작은 첫 글자는 대문자야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, 그래서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하고 싶은 뭐라 그런다? Are these your gloves? Are these your gloves? 오케이, are these our gloves? Are these your gloves? Okay, 그래서 맞으니까 뭐라 그래? Yes. It. 너 시험 칠 때도 it is 하더니. Yes, they are. It은 한 개라고. 지금 여러 개잖아, 여러 개. 응? Yes, it is 하던 건 너 이전 후에 어? 이것이 is this 할 때 yes, it is 할 때 했던 거고 그때는 한 개잖아, is this 할 때. 지금은 are these 여러 개잖아. Are these your gloves? 그러니까 yes, they are 한다고. Yes, it is가 아니고. Yes, they are. 한 개일 땐 it, 여러 개일 땐 they. They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시험 치고 패다 하세요.